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메이저는 편당 억개 넘게 회의받는다더라. 인수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지속합니다. 이에 낀 거 빼 들어온 연아. 많은 항의로 인하여 시간대 변경돼서 8시에서 9시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영화 시장 급이래. 아하. 그런 척이 아니고 왜 걔나 한테 엄격한 건데 안 쏠게 미안해요. 이준석 당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네. 출근길 지하철을 막는 것은 국힘과 윤석열 당선자가 책임지는 약속입니다. 국회 장애인 권리 민생 4 법안을 빨리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 무슨 인질극 하는 것도 아니고 출근하시는 일반인분들 일반 시민분들 한테까지 그렇게 피해를 끼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절반을 등 돌리면서 적으로 두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뭐 내가 뭐 지하철은 안 타지만 엄청 피해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 여론을 등지고서 뭘 하겠다는 거냐. 솔직히 좀 역하다. 넘어갑시다. 적을 사서 만드네 시발. 이 글을 보면 자신의 손가락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저씨 그 아저씨잖아. 그 저 저 그 고추 아저씨. 아니 뭐 비뇨기과 아저씨. 어. 논문에 보면은 이 손가락을 펴보면 약지에 비해 검지가 짧을수록 꽈추가 길고 크다. 어, 약지가 검지에 비해 저는 그러면 작아요, 커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니 이건 좀 뭘 물어봐 딱 봐도 작은데 훈남에게 번호 따인 편법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쓰려고요. 우선 제 소개부터 말하자면 저는 21살 진심 평범한 그냥 평범녀예요. 어 저는 정말 흔년대 무튼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이름은 랑이에요. 호랑이. 네이밍 센스가 정말이지 형편이 없죠. 어 하루에 두 번 산책을 안 가면 시름시름 앓는 척을 해요. 방학한 김에 요새는 특히 자주 예 랑이를 산책시키는데 얼마 전에도 공원을 갔었는데 굉장히 평범하고 뭐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고 밖을 돌아다녔다고. 어, 공원을 한 네 바퀴 돌았나요? 갑자기 누가 어깨를 두드리길래 뒤를 돌아봤는데 진짜 엄청난 혼남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 짧은 순간에도 오 눈부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창피한 기색도 안 보이면서 핸드폰을 쓱 내밀더군요. 이게 웬일이냐. 핸드폰을 잡아들어서 혼남이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군요. 아이고 이게 웬 횡재요. 어, 제 폰 번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훈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웃음을 짓더니 폰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집에 와서 너무 좋아서 공중 발차기까지 하고 막 배가 근질거려서 비빔밥 처먹처먹하고 얼굴에 웃음꽃을 띄우고 있었는데 11시 넘어서 그 남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까 번호 받아갔던 사람인데요. 아, 네. 라고 했더니 저 근데 아까 데리고 나오셨던 강아지가 암컷인가요? 아니요 수컷이요 이랬더니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번호 따간 게 제가 키우는 애랑 교배시키고 싶어요.
나랑 교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강아지를 교배시키고 싶었다고. 그랬구나. 넘어갑시다. 공포의 90년대 용산 전자상가. 이때 뉴스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이제 뭐 다나와 뭐 이런 사이트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게 이제 전무하던 그런 시절에 예 중고딩들이 이제 게임 같은 거 사러 가기도 하고 컴퓨터 뭐 용품들 사러 무조건 가야만 했던 예 정말 독과점 거기가 이제 용산에 뭐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게임과 전자제품을 사러 온 수많은 어린 학생들 얼마 가지고 나왔어요? 저 한 5만원 들고 나왔습니다. 10만원 가져왔는데요 지갑에 일부러 만원만 넣고 나머진 숨겼어요. 일진들이 여기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일진들이 때리면서 돈 뺏고 그래서 도망간 적 있어요. 예전에 돈 뺏긴 뒤로 양말에 돈 숨겨서 와요. 용산경찰서에서는 일주일에 수많은 피해 접수가 신고된다고 합니다. 경찰들을 많이 배치시키고 상인들의 신고를 적극 권장 중입니다. 중고딩들의 수많은 폭력 강탈 피해 접수들. 그지? 용산이 정말 그 용팔이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닐 정도로 진짜 심했어요. 예. 그 사람 사이즈 쓱 보고 나서 그게 이제 적인 거야. 정찰제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서 뭐 게임 CD 하나를 누군가한테 뭐 4만 6천원에 팔았다. 근데 어떤 놈은 6만원을 받아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막 7만원까지도 예. 그 이제 나이 지긋하신 아버지 세대들 딱 오시면은 예. 아들이 이제 갖고 싶은 거를 얘기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갖고 애기 저 아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막 8만원 받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가격 존나 후려치고. 근데 진짜 레전드는 용산이 아니라 바로 동대문이죠. 전설의 손님 맞을래요? 손님 맞을래요? 예. 이게 이제 그 방송 취재진들이 딱 가가지고 몰카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좀 생각 좀 더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왜 물건 산다고 저한테 물건 보여달라 그랬어요? 손님 맞을래요? 예? 맞을래요? 맞을래요? 아 여기 저 용산이었구나. 용산 진짜 쓰레기 같은 곳이었네. 근데 그 업보를 지금 용산 지금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업보가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욕들 먹어가면서도 어찌됐건 그래픽카드 가격 올려서 이제 후려치려고 가격 담합하고. 진짜 너무들 했어. 내가 지금 게임이 취미가 아니고 게임 그 취미가 바뀌어서 그렇지 진짜 와 그래픽카드 하나 살라고 하니까는 진짜 살 수가 없겠더라. 가격 막 두 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물론 뭐 코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악랄한 곳이네요. 싸이월드 앱 애플 승인 완료. 내달 2일에 구글과 동시 출시된다 싸이월드. 아 이거를 누군가가 뭐 10억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를 해갔다고 하는데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 이거 추억팔이나 되지. 사실은 뭐 싸이월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내가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원래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먼저였잖아. 마케팅만 좀 잘하고 그랬어도 좋았을 텐데 싸이월드 왜 망했죠? 미니홈피에다가 이제
BGM 이렇게 해놓고 미니미 결제해가지고 쓰고. 페북 같은 거 나오면서 자연스레 도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북 때문에 도태돼버렸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죽여버린 거라고. 절대 부활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누가 싸이월드 쳐다나 보겠어. 그리고 싸이월드가 이게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됐다고 보는 게, 싸이월드 그래 뭐 미니홈피 이런 것들 재밌죠. 우리는 그 재미를 다 느껴봤죠. 근데 이제 와서 하라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인식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싸이월드를 한다,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틀딱 같은 인식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싸이월드를 한다? 이거 왜 반대? 인식이 너무. 싸이월드 열면 흑역사 사진들 어떡함? 친구들 홈피에 있는 것도 있는디. 추억팔이용일 뿐이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찐따의 걸음걸이. 내 인생 트루먼쇼. 넘어가. 이태원 클라스 일본에서 리메이크 예정이라고. 무려 롯폰기 클라스라고 이름이. 박세레의 역에 타케우치 료마가 확정이 됐다. 아, 내가 확실히 좀 이 대세나 이런 저 그런 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유행하고 박세로이 뭐 난리도 아니었고 그 당시 뭐 나나나나 스카이 아 나나나나 나나나나 때까지 이 노래 막 나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뭐 이거 난리도 아니었어. 특히 이제 그 뭐 남캠 여캠 BJ들이 굉장히 이거 많이 좋아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진짜 재미없더라. 나 솔직히 괜히 내가 한 얘기 아니라 너무 재미없고 유치하더라. 나는 그랬어. 재밌게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길래 한번 좀 관심을 한번 붙여갖고 좀 제대로 한번 봐보자. 이거 보는데도 너무 재미가 없고 좀 나는 그렇더라고. 확실히 내가 좀 비주류인가 봐. 웹툰으로 봐야 돼? 그런 놈이 코세로 이커드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됐던 거야. 이 시류에 편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 맞아, 나도 별로였어. 남들 저거 볼 때 난 균열이 칼날고. 대륙이란. 아, 김익충이 또 올린 자리구만. 와, 그냥 와르르 멘션이네. 아이고, 우리 따찌가 또 100개 넘은 거 같고. 따찌야, 고맙다. 땡큐. 우와. 우와, 씨.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어? 미친 거 아니냐? 인부 일하는 현장 봐봐. 지린다.
이게 뭐야? 아파트 내부가? 뭔가 자연스러웠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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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에이, 철근이 철근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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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무섭다. 다음 뉴 22년 K일진 패션 개정판. 이게 이제 10대 일진 패션이야? 학교에서 틱톡 많이 찍나 보네 10대 애들이. 파라 점퍼 스패딩 비싸잖아 이거. 하나에 뭐 100만원 가까이 하지 않아? 학교에 틱톡 찍는 경우 여자 일진들 중 하나가 입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파라 점퍼스가 이제 이 브랜드도 이 저 10대 애들 때문에 존망했다면서. 저거 쪼까위. 다른 애 한 명은 그냥 무난하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있네. 무슨 어플 그래. 평소 마스크를 제대로 펴지 않고 반으로 대충 접어 쓰는 게 특징이라고. 남자 일진의 경우 무슨 어플 일진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시간이 많으며 분위기 있는 카페 가면 꼭 풀떼기 옆에서 로고 자랑용 사진을 찍는 게 특징이다. 존나 디테일하네. 보면 하나같이 핏을 신경 쓰느라 덴탈 마스크를 애교살까지 올려 쓰고 있다고? 덴탈 마스크가 뭐야? 덴탈 마스크? 저도 저런 새끼들한테 만원 넘게 뜯겨봤습니다. 좆같습니다. 내가 쓰는 게 덴탈 마스크구나. 가려지는 게 많아서 그런지 마스크만 쓰면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친구들이다. 틱톡 찍을 때 바가지 머리만 하고 있어도 잼민이의 팬들을 주목을 받기다. 아, 인마들도 다 틱톡을 하는 거야? 요즘 일진 애들이 싹 다 틱톡을 하는 이유가 이제 관심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야, 근데 이제 그 잼민이들이 이런 형아들을 좀 많이 좋아하나 보네. 이 바가지 머리만 하고 있어도 좀 잘생겨 보이고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든 감성이긴 해도. 털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앞머리를 털며 온갖 잘생긴 척을 하는 게 특징이다고. 두 번째로 맥케이지 패딩. 아니 씨발 나 맥케이지 패딩. 입마들 많이 입나 보네. 야, 난 맥케이지 패딩 진짜 살 때 손 벌벌 떨면서 샀는데. 아, 진짜로 여러분들. 맥케이지 딕슨 나 이거 150만원인가 주고 엄청. 뭐냐? 가격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 내가 입는 거 맞아 랄파 이거? 맥케이지 딕슨. 뭔가 내가 입는 거랑 좀 다른데? 형 거 은색이요, 은색. 은색 털. 그래, 내가 입는 건 이거야. 이 색이 동대문 가서 눈탱이 맞았노? 아니, 나 인터넷으로 샀어. 난 이거 샀어, 이거. 그래, 123만 원이네. 그러니까 털에 따라 좀 다르구만 가격이 하나하나. 아니 근데 당근 마켓에 팔면 저 일진이 사러 오겠네. 보고 싶으면 해보자. 야, 아니 근데 유행 맞춰가기 진짜 힘들다. 이게 3년 전 시즌 거니까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이제 좀 약간 안 먹어주는구나.
그럼 뭘 입어야 먹어줘? 난 그래도 겨울에 패딩 하나쯤은 살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 몽클레어 클루니? 얼만데? 존나 안 이쁜데? 맥케이지가 훨씬 이쁘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니 난 솔직히 말할게. 나 좀 이거 거지 같아. 하기 싫으면 몽클레어 입어라. 500도 한다. 그러니까 패딩 급식들도 안 입고 괜춘해.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급식 애들이 되게 이쁜 걸 잘 아는 것 같지 않아? 어. 급식 애들이 이쁜 걸 잘 아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게. 몽클레어 클론이 나 이게 안 이뻐. 오히려 걔네들은 이쁜 것만 쏙쏙 빼가는 것 같아. 난 이거 맥케이지 딕슨 이거 보자마자 와, 존나 이쁘다 이거. 나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산 게 이거거든. 나 이거 말고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가장 예민한 나이대잖아. 야 이쁘지 않냐? 고급스럽고 진짜 이쁘지 않아? 그레노블 아이 저거랑 무슨 어클 발리스틱 이렇게 두 개 준 나이분. 준지 마원 어때? 몽클레어 뭐라고? 몽클레어 마원? 아 잠깐. 몽클레어 그레노블 아웃라인. 그레노블. 나 때는 노스페이스였다고. 뭐야 씨바. 그래 아무튼. 아니 임마들 왜 이거 입어? 씨벌놈도 이쁜 거 날아가지고. 네 개새끼들이. 어차피 곧 여름인데 씨발 그냥 반팔티나 사십쇼 형님. 비슷한 불길이 모여 그들만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특징이다. 수원에 이런 애들이 많다. 결코 싸게 산 패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뽕 뽑으려고 4월달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입고 다니는 게 특징이다. 좀 요즘 일진들 오히려 티내면서 자기의 일진이란 걸 알아주길 은근 바라는데. 지나간 사람들 웃음 참게 해야 되는 고통. 세 번째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이다. 일진이 아니어도 그냥 누구나 입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흔히 겹치는 경우가 많다. 고가 패딩 못지않게 풍성히 달려있는 퍼 덕분에 이쁨을 무스너클의 여운이 남는다. 자 이제 봄 패션.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 조합. 안에 있는 퍼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이제 지퍼를 밑에까지 내려서 이렇게 딱 까갖고 보여준다고. 세면대 거울잔. 요즘 급식들이구나. 인마들이 이제 하나의 밈이 되어버린 K일진 친구들. 야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거는 인마들 요즘 급식 남자애들 입마들 좀 옷걸이가 좋긴 하지. 기본 피지컬이랑 발육이 넘사잖아.
멸치 새끼들이 좀 많은 것 같다잉? 좀 약간 그리고 뭐라 해야 돼? 좀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요즘 남자애들이 비싼 거 입어도 조던 신발에 코디 이쁘게 한 애들한테 옛날에 우리 때 이제 일진 애들이랑 좀 느낌이 달라. 좀 여성스러워졌네 다들. 좀 요즘 일진 애들은 다 죄다 10개의 새끼들 같다 약간 느낌이. 걔 중에 이제 좀 운동 배우거나 이런 애들은 빼고 얘기하자면 좀 10개의들이 많네. 안 되겠다. 야타족 선배님들로 급식들 가르침 주자.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남자들도 관리하는 시대잖아. 급식 명품 충들 특우영미 준지는 눈에 안 들어옴. 재밌다 저거. 요즘 누가 관리 못해서 돼지냐 키우키우. 너무 강해져버린 한국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압수된 물품 중에 본인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다. 아 그래요?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그래 알았어. 너 잘났다. 끊어.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연금리며 신용과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 전화드렸는데요. 그렇게 사기 쳐먹고 살면은 밥 먹고 살겠어? 좀 풀어갖게 해봐. 자 따라해봐. 땡땡 캐피탈 강땡땡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강해져버린 한국인.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꼭 봐야 하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워킹 데드. 브레이킹 배드. 인정. 인정. 예, 킹정이지. 난 그래도 이 중에서 브레이킹 배드, 부배가 참 재밌더라고. 부배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인정. 저 쉬면서 7월달인가 그때 하도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있다가 넷플릭스 브레이킹 배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끝까지 다 봤어. 부배는 꼭 보세요.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인 아들? 존시나 아니야? 아 브록레스나. 미국의 강호동이라고 불리는 브록레스나. 부호동. 루크레이너. 오 아들이야? 욜. 2002년생이구만. 잘생겼네. 문 좀 열어라, 랄표야. 와, 엄마. 딸은 그냥 유전자 몰빵 당해버렸네. 투포한 선수 하는구나. 랄표야, 그리고 미안한데, 네. 바구니에다가 얼음물 좀 이렇게 좀 담아주면 안 되냐? 바구니에다가? 발 좀 담그고 있게. 나 지금 발에 열이. 아 바구니가 아니라 바게스. 발에 지금 열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양동이 같은 거 화장실에 있는 초록색 그 바게스 있잖아. 이거면 되잖아. 오! 딱 좋아. 거기다 찬물 좀 받아줘. 찬물이나 얼음이나. 어 욕실에서. 냉장고에 그런 거 없냐? 아이스팩 같은 거? 그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아유, 다른 차갑게 하면 안 좋아 흉하지 마. 아이고 진짜 좋다 그러네 주름이가. 의류 매장 앞 정우성 마네킹. 정우성이다. 레알 정우성 아니야? 지리네. 이 친구들 뭐 누구야? 이달의 소녀야? 저쪽 바닥에 좀 치는 친구들이야? 다음 몰라. 얼른 집에 가서 뜨밤 보내자. 발언? 뭔 말이야? 안 되겠다. 얼른 집에 가서 그만. 이게 뭐야? 엠넷 편집당하기 좋은 관상? 인상이 조금 날카로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왜? 그리고 우리 인터뷰를 너무 잘해서 다들 칭찬해 주셨어. 과연 잘한다는 뜻이 정말 잘한다는 걸까? 편집해서 내보내기 좋다는 뜻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니? 흥분하면 입이 삐뚤어진다. 관리해라. 아빠가. 아, 표정이 이래서. 땡큐. 차갑습니다. 아우, 좀 살겠다. 아우, 살겠다. 랄피야. 아유, 우와. 야, 잠 깼는데 이거 최고네? 예? 잠 깼는데 최고야. 잠 깼나면 이제 형 등들이에다가. 와, 지린다. 냉찜질. 여러분, 졸리면은 발을 얼음물에다 담가보세요. 우와! 지리네. K경찰식 각폭근절 예방. 뭔 냉찜질이야? 냉채 족발이지. 다음. 어우, 랄프야. 아우, 랄프야. 아, 랄프야. 싸겠다, 싸겠다. 어? 그만해. 언니야, 와이드 팬츠 대장. 세금 원하는 대로 했지만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 와이드 팬츠가 뭐야 이게? 미국 미녀 테니스 선수. 그래요. 대구 여자랑 결혼한 영국 남자. 이 아저씨 저기 뭐 정상회담 뭐 비정상회담 그런 거 나온 사람이잖아. 아예 안 봐. 아, 고양이가 팔이 없구나. 아, 다리가 하나 없구나, 고양이가. 어유유유.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하나 잃어버렸니? 응?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15년 전으로 돌아가기 vs 유명해지기. 어? 이 짤의 주인공 이 아저씨야? 이야.
와. 신기하네. 포브스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모델. 아, 너무 유명하지 않냐? 여초에서 이 아저씨 자리 제일 많이 올라갈 정도로. 어, 션 오프리 너무 유명하지. 눈매 지리긴 한다. 반항아적 그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날카롭고. 와, 좋아. 여자 모델도 있는데 남자밖에 눈에 안 들어오네. 안하상용기 미쳤다. 턱선이랑 라인 떨어지는 거 봐라. 하, 선 굵직굵직하다 그냥. 지리긴 하네.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레전드인 이유. 어,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나올 걸로 예측되는 일루미나티에 대해 알아보자. 닥터 스트레인지 그 세계관에 일루미나티라는 게 있다는데 예고편에 보면은 요런 그 의자가 있느니 떡밥이 있어요. 어, 이 일루미나티는 뭐냐면은 비밀 결사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각 종족의 대표들이 모인 집단, 그 1인 1 인피니티 스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엑스맨에 나온 이 아저씨, 어, 프로페스 아저씨 나온다고 하네요. 마인드 스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뮤턴트 종족을 대변하고. 그 미스터 판타스틱, 판타스틱 4의 리더, 과학계를 대변하는 파워스톤을 보유하고 있다. 어,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 소울스톤을 보유하고 있다. 우주적 존재를 대변하는 디펜더스의 소속. 어허.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은 떡밥이야 그냥. 어, 떡밥일 뿐이야. 아이언맨이 이 일루미나티에 있는데 아이언맨 죽었는데 뭔 소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부를 대변하는 리얼리티 스톤을 보유하고 있는 이 아이언맨은 어디서 왔느냐? 어, 다른 차원에서 온 아이언맨이래. 근데 그 배우가 톰 크루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루머인데, 내가 봤을 때 전혀 개소리 같고. 어, 아이언맨이 나오기는 나올 수도 있겠지. 어쨌건 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뭐 다른 세계관에서 온 아이언맨이다. 이러면 참 말이 쉽고 편하잖아. 치트키 아니야 어떻게 보면? 멀티버스라는 게? 맞잖아.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아이언맨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톰 크루즈가 이거에 나온다? 내 말은 아니오시다야. 에, 나이도 많이 먹었고 늙어서.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일루미나티에 나오는 아이언맨으로 나오기에는 좀 그렇다. 어. 그리고 뭐 우리가 모르는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어. 동생이랑 놀아주는 누나. 친동생이랑 이렇게 노는 거요? 동생 이뻐하고 뽀뽀해주고. 아이고, 중국 같다 느낌이. 왜냐면 이 친구 얼굴에서 그 냄새가 난다. 중국의 향이. 누나랑 엄청 친하게 잘 노네. 어. 아, 일본이구나. 일본이래, 일본. 어.
역마귀꾼. 마귀꾼은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되게 이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마귀꾼이라 그러는데, 역마귀꾼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니까 더 외모가 배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있지의 유나. 이거 있지 바이럴이네. 투표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아하. 바이럴이네. 누가 봐도 점프네. 아, 나도 바이크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곳이 한 번씩 있거든요. 옆에 들어가지 말라고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고리까지 다 걸어져 있는데 보여. 근데 사실 이게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저기 잘못 들어가면 어떡하지라고 돼 있지만, 막상 이렇게 가면은 위에 끝자락이 없는 게 보여요. 아, 어떤 새끼야 자꾸 젤리 보내고 치자래. 씨발 새끼가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소리 끌게요. 젤리 지웠다며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 젤리 지우고 뭐 그랬나요? 무슨 소리예요? 뭔 일 있었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점프대 나라 처음에 도비 시작한 새끼들을 내보내. 병신 새끼들. 아니 동호회 활동도 하게 해놓고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잘 하기는 걸로 약속하고 그러고, 내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약속한 그 범위 내에서 잘못했으면은, 그거 안 지키면은 삭발하기로 했으면서 뻔히 알면서 그 젤리 깔았다고 갑자기 물타기를 한다고? 대가리를, 씨발 젤리 대가리를 만들어볼라 이 개새끼들이. 예. 사실은 계속된 내리막에 브레이크 파열이나 베이퍼록 현상으로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소리. 아, 이게 이렇게 긴급 제동 시설이라 그러네 이게. 아, 와 나는 처음 알았어. 이렇게 돼 있길래 뭐 다리를 있나 보다. 근데 긴급 제동시설이었구나 이게. 졸라 빨리 가다가 막 멈춰야 될 것 같을 때. 오, 야무지네. 적혀있었구나. 요런게 있네.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해봄. 매우 아, 이렇게. 맞아. 나도 안 그래도 그거 봤어. 춘천 가는 길에 이런 데 있더라고. 괴았네. 근데 사실 뭐 우리 오토바이들은 할 일이 없지. 오히려 저기 들어가면 죽지. 거의 사라진 아파트 문화. 야, 난 진짜 이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간혹 어쩐 좀 약간 흥미진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게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 이게 뭐 족발도 팔고 먹거리 존나 많이 팔고 저런 게 열리잖아. 아파트 내에서. 좋았는데. 처음 봐요? 와, 저기 닭강정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진짜 없어요. 아예 배달 많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젠 아예 사라졌어요. 아파트 축제. 온갖 먹거리와 놀거리 천지였다고.
어른들은 술판, 애들은 먹거리와 놀거리. 아파트 축제 시작하기 전 학교에서 같이 놀 그룹 짜고 다음에 만나서 놀고 그랬었다. 바이킹도 온다 얘들아. 어 맞아 맞아. 바이킹도 조그만 바이킹도 오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나. 추억이었는데 요즘은 없지. 어 야계라는 어떤 사람이 저기에 오는 만물상이 리얼 고대 다이소였는데 예 네, 유전이라고. 아 나이 차 많이 나는 큰 누나들 특징. 아들 밥 먹었니? 아직이요. 치킨 시켜줄까? 피자 시켜줄까? 갑자기 왜요? 엄마 같이 챙겨준다고? 그래. 요즘 AV 배우 나이? 2003년생. 지금 1등이라고? 인마가? 야무지구만. 맘스터치에서 자주 시켜먹고 그랬었는데 요즘 햄버거 왜 주문 안 하시나요? 맘스터치 땡땡점입니다. 요즘 주문이 없어서 무슨 일 있을까 걱정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켜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네요. 뭐야? 좀 선 넘었네. 맘스터치 바이럴이네. 아 바이럴 좆대네 요즘. 나도 자꾸 당하네. 백인 남성의 은밀한 곳을 강제로 개통해버린 뭐야. 에이씨. 30대가 되면은 선호하게 되는 머리라고. 올빼기? 왜? 20대는 이마를 까는 게 부담스러웠었다고. 30대 들어서면 이마를 보여주는 걸 선호하게 된다고. 말도 안 돼. 다음. 어? MBTI별 사랑에 빠지면 헤헤 나 요런 거 재밌어. 나 요런 걸 보면은 예 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 ESTJ 어딨냐? ESTJ 주변에 말을 잘 안 한다고 상대랑 잘 맞으면은 고백을 한다. 모든 사람한테 조금씩 호감을 준다. 뭐야? 저 사람 겉은 세 보이는데 속은 여린 편인 사람은 TJ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 나 여려. 너네가 자꾸 막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여려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맨날 울어요.